네, 제주의 대표 축제인 제주 들불 축제가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블루키가 취소되는 등 아쉬움 속에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축제의 성패가 날씨에 좌지우지 되는가 하면 탄소 중립의 시대상에 역행하면서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제주 들불축제. 들불축제는 소와 말등 가축 방목을 위해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 문화인 방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한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가장 큰 볼거리는 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오름 전체를 태우는 오름 블로키입니다. 2019년에는 정부가 인증하는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존폐 문제가 나올 정도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행정에서 또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검토할 것이 아니라 행사 종료 후에 축제 평가위원회를 거치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날씨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매년 하늘만 바라보는 축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들불축제는 애초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2월에 열렸었지만 기상 악화로 파행 운영되는 일이 자주 있자 2013년부터는 3월 초 경칩이 있는 주로 일정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3월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여서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강원과 경북 지역 산불 피해로 축제가 전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통계에 따르면 3월에서 5월 사이 연중 57%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의 시기에 탄소 중립이란 시대상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더 이제 다가서려면 행정에서가 먼저 이렇게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게 어쩌면 이런 것 등등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20년 넘게 제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온 제주 들불축제. 그러나 들불축제에 대한 개념과 철학을 뒤로하고 흥행만을 쫓아오면서 이제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